주말 등장.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한 걸까? 영국의 킹스컬리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 갈등 1위 국가라고 하거든. 이게 한국의 갈등을 조명한 자료가 아니라 영국이 자기네들 갈등이 세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심한지를 분석하려고 만든 자료인데 대뜸 한국이 1위로 나오며 국내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지. 이게 표본이 크지도 않고 설문에 참여한 각 인원이 갈등의 정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한 거라서 무조건 정확한 순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심각한 수준인 건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잖아. 또 다른 보고서에선 한국이 OECD 가입국 중 갈등 지수는 최상위권이지만 갈등 관리 지수는 최하위권으로 나왔지. 한국은 태생부터 이념 때문에 그 진저리 나는 전쟁을 겪을 만큼 타국에 비해 이념 차이가 사실상 없는 수준이란 말이야. 모두가 바라는 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지만 정치는 제로섬 게임이잖아. 차라리 정책과 방향성이 극명하게 달라서 그걸로 건설적인 비판과 경쟁을 하는 거면 모를까? 우리는 원하는 바가 비슷비슷하다 보니 서로를 깎아내려야만 그나마 나은 내 편으로 끌어올 수 있는 거야. 나라를 이끈다는 대단하신 분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방법으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헐뜯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나아가 이걸 선악으로 귀결시켜버리며 국민에게 누가 선인 것 같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지. 이러한 사회 풍조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 영상 댓글에서도 콜로세움이